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첫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24강 개막전 첫 번째 매치 시작됐습니다. 탈환 이재호 선수예요. 13번째 시즌의 우승자 이에맞서는 저그 서문지훈.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지금 이재호 선수 입장에선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잠겨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첫 번째 경기만 잡게 되면은 빠르게 이제 경기를 좀 끝내고 자신의 어쨌든 이전 시즌 24강 탈락을 이제 덮어버릴 수 있는 이런 승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격이 좀 과감합니다. 배럭이 좀 마린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상태에서도 과감하게 안마나 쪽에 이 건물을 짓는다라는 거. 뭐 물론 10배럭이긴 합니다만 이 맵이 좀 서문지훈 선수를 상대로 약간 좀 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아까워요. 네. 가로세로 31초 대각선 37초라는 것은 어떤 방향에서든지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네. 그만큼 초반 이 올인성 공격이 무서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운영을 이끌어내는 게 이재호 선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죠. 네. 청사리꾼 지금 들어갑니다. 저그의 빌드 출발 확인하고 있고요. 시작 자체는 딱 봐도 투애출이 레어로 시작을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그게 또 이 서문지훈 선수에게 잘 맞는 옷이기도 합니다. 네. 가챠치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간인 대기 중입니다. 한 개 또 와요. 네, 오버로드가 시야 들어와요. 슬쩍 움직여서 지금은 반응을 했죠. 네, 두 개 지금 세 개 지금 베럭스볼 계속 켜져 있고요. 네. 머린이 와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상대도 저글링을 뽑아놓을 수 있는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안전하게 갑니다. 네. 여기 지금 3기, 4기 살짝 부담스럽죠. 거리가 가깝다 보니까 체감보다도 이게 마린의 그 이 움직이는 그런 속도 자체도 빨라. 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것이고. 예, 오버로드 정찰 자체도 이제 바로 이제 정직한 방향으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분위기 자체를 빠르게 파악을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네. 짧은 형태의 드랍을 쓰든 뭐 여러 가지 숫자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서문지훈 선수이기. 네.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고. 이거 궁금해서 좀 들어가보려고 하는데 일꾼으로 막아두고 있습니다. 네, 네. 보안을 철저하게 해야죠. 보안. 오. 네, 대비를 해놓는 건 정말 좋았었고 이게 기습적으로 정찰 타이밍각을 바꾼. 네. 것은 정말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문지훈에 대한 대비의 1차적인 어쨌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발업이 됐고요. 정찰 명령 끊어냈고 좀 달리고 있어요. 저울링 수차까지 파악하고 있고 추가 배럭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선 병력 뒤쪽으로 물리죠. 확실하게 들어가서 상대가 지금 뭘 하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시 노리고 있어요. 네. 저울링을 저만큼만 딱 뽑아놓은 상태에서 또 전진에 있다? 이거 돌아서 들어갔을 때 그 충격. 이거 예, 또 이 러커라는 그 답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전진에서 벙커 여러 개 지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 저울링. 예, 이 나온 바이오닉 병력을 앞쪽으로 좀 진출시키면서 그 뒤에다가 벙커 세 개 박아놓으면 결국은 안 뚫리는 것이. 네. 예, 이 지금 형태에서의 그림이거든요. 병력 전진시키고 벙커 짓고 뒤쪽에다가. 네. 터렛 또 지금은 올리고 하면서. 네, 러커 지금 다섯 개 뒤에 저글링. 지금 한 타이밍입니다. 자, 투가스 러커이기 때문에 러커의 숫자도 지금은 든든해요. 네, 저글링. 네. 쭉쭉쭉. 자, 오. 살짝 거리 유지 하나 점점. 오. 네. 자, 벙커로 지금 도배하고 있어요. 네, 또 상대가 미래를 바라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 중요하겠고. 네. 이게 오버로드 와요. 이후에 소프까지 하는. 네. 네, 이제 러커 드랍 형태라면은. 네. 그러네요. 병력이 본인 중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네, 여기 세 개 더 나오고 지금. 자, 이게 지금 다 빠지면 그거 노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자, 여기도. 자, 이재호 돌파. 자, 과연 여기서 긁히나요? 자, 변하지 빼놓진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한번 심리전 승부. 야, 이런 승부. 이거는 전 이걸 읽은 게. 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의심했어요. 예. 믿질 않았어요. 예. 상대방이 오버로드를 찔러 넣을 때 SCV가 이제 근처에. 네. 정말 안전하게 간 거죠. 네. 이렇게 되면은 맘의 탱배를 막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디팔러 마운드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디팔러가 나와야 이제 견딜 수 있는 이런 카드가 한 장 더 생기긴 하는데 그마저도 사실 약점이 있죠. 네. 네. 거의 뭐 피해를 입히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강제로 들어가야 되는 올인이기 때문에 아 이거 어쩌합니까. 네.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지금은 맘의 탱배 구성해서 그냥 원베슬 시점에 나와도 돼요. 예, 베슬을 요격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원베슬 나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3탱크랑 밀고 나가면은
사실 넓은 구간에서 러커 다 죽고 이제 테란 병력 만나면은 디팔러는 힘을 못 쓰거든요. 네. 네. 상대방을 구석에 몰아놓고 디팔러 소음을 써야 밀어낼 수 있는 건데. 탱크가 좀 세깁니다. 자, 편집 좀 내려와서 지금 여기 있는 와 너무 안전해요. 네, 네. 전인들 거의 싹 다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병력 수준이 지금은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막아내는 입장에서도 사실 떨렸을 거예요.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네. 정면으로 그냥 날아오느냐. 네. 아 로커가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면. 잡혔습니다. 네. 여기서 세게 맞고 지지. 이재호 빈틈이 없었으면 완벽하게 상대방의 수를 읽어내면서 확실하게 잡아냈습니다. 네.